민통선 주민들이나 특정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공포에 떠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대북전단 반대 투쟁위원회는 탈북자 단체나 미국에서 지원하는 그 모든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북전단 살포로 온 민족이 피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학섭님의 발언 먼저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신포 언론면 상관하겠지요. 바로 국가 접해 있는 민통선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지만은 힘이 저는 하나의 전과입니다. 과목에서 갑니다. 여긴 아마 정훈과에서 심리전을 담당하고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나라 어느 군대든 심리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전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서로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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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도 처음에 이 사람아 그 말이 나중에 뭐? 뭐? 반말했다고 반말이야. 그 다음에 이 새끼 나옵니다. 이 새끼? 뭐 어째? 그리고 상대방에게 주먹이 날라옵니다. 주먹이 처음부터 날아가지 않아요. 이건 뭐냐? 저 심리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북에 여기 지성호라는 국회의원자가 자기는 뭐 꽃제비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꽃제비보다도 양아치 중에 양아치예요.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어찌됐든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북의 알도리를 바탕하고 북의 사람들 알도리가 중요합니까? 우리 민통선에 있는 민통선도 여기 원인이 있다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쉽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끌어보내니까 북에서 보석으로 써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믿어야 됐어요. 전쟁이 그렇게 돼서 북부전이 전체전이 국내전이 될 수 있고 국내전이 세계 대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알통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폭탄이 떨어져서 민통선 사람들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안 죽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런 자가 과연 국회의 엄연한 이 성당, 존엄스러운 전 국민이 선거한 선출자들이 선발된자들이 정치를 운운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이런데 들 수 있겠는가? 나는 좀 지나친 말인 모르겠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상식으로는 그 자들은 있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에요. 좀 심하자면 간첩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간첩이 아닌가. 간첩이 역할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휴무 같지만은 지금 별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남북, 남의 인민들의 갈등을 조성하고 남북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이간질, 즉 거짓 사람인가 엄연히 이 땅에 둔 게 이 땅입니다. 그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는 거죠.